여러분, 보니까 제가 브이로그랑 겟레디가 또 엄청 뜸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외출 준비하는 것도 찍고요. 스킨케어 루틴도 안 보여드린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, 제 친구가 얼마 없는데,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생일이 또 11월에 많이 몰려있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 강아지 생일이기도 해요. 보러 가야 되는데, 제가 이번 주 바빠가지고. 친구 생일 선물이랑 편지도 써야 되고요. 준비도 해야 되고. 일단 외출 준비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여러분, 여기가 저의 화장대고 여기가 저의 스킨케어 존입니다. 제가 10월, 11월 지금 거의 두 달째 쓰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. 용도가 달라요. 아침, 저녁도 다르고. 패드는 벨라몬스터 톳패드. 저 패드는 진짜 벨몬 제품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당근 패드 다 쓰고 지금은 톳으로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요두 가지 앰플을 그냥 아침, 밤 상관없이 항상 쓰고 있는 애들인데 꽤 많이 썼죠. 한달 정도 가까이 쓰면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무미는 제가 좋아하는 민주님 브랜드인데 얘네 제품을 쓰면 얼굴에 확실히 수분 케어가 잘 돼요. 최근에 수분 밸런스 맞추려고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모닝 케어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라이트한 사용감이기 때문에 이 크림은 특히 메이크업 전에 조금 더 쫀득쫀득하게 먹고 나이트 케어는 이거 단독으로는 좀 아쉬운 편이에요. 그리고 또 오늘 라네즈랑 함께하는 영상이잖아요. 근데 라네즈는 제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저도 라네즈의 진심 아닌가요?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피토 베타인 앰플이에요. 요거 수분 앰플 쓰고 로션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데 유분 밸런스 진짜 잘 맞춰주고 있어서 항상 쓰고 있습니다. 이거 안 쓰면 불안해서 저도 이번에 연후 상점 때 쟁여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나이트 케어 이거 피토알렉시는 전 진짜 필수예요.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여름에 잠깐 쉬었다가 가을 겨울 오면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붉은 흉터나 좁쌀에도 효과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1년이 뭐야. 제가 작년부터 테스트를 했으니까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. 요즘에 또 이제 톤업 때문에 이거 비타크림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나이트 케어 위주로 많이 쓰고 있는 제품. 요 달바 크림은 피부 너무 건조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얘도 거의 나이트 케어 위주로 쓰는데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세럼이랑 반반 들어가 있거든요. 피부에 왜 이렇게 요즘 따라 탄력이 없지? 유분감 없지? 할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. 중요한 약속 전날에 항상 바르는 요 라네즈 슬리핑팩. 이거는 라벤더입니다. 이거 바르면 다음날 얼굴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요. 제가 한달 전까지만 해도 피부과를 다시 오랜만에 다녀볼까 생각을 했던 게 피지도 잘 잡혀 있고 트러블도 잘안 나는데 이 피부에 윤기가 많이 없더라고요. 되게 퍼석퍼석한 느낌? 그래서 피부결 좀 나아지는 시술을 찾아보다가 제가 피부과 오래 잘못 다니거든요.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. 한 달, 두달 동안 여러 가지 제품 써가면서 만들어낸 피부결이에요. 여러분, 라네즈 피토 정말 오랜만이죠. 아마 마지막 마켓이 될것 같고요. 저도 이번에 쟁여놔야겠어요. 다 써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는지 몰라요. 우리 피토알렉신만 쓰시던 분들은 요 베타인 초면이잖아요. 이거 크림 앰플이어가지고 지성이라든지 복합성 쓰기에는 유분감 넘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. 이거 사용감 보면은 유분기는 안 느껴지고 그냥 수분처럼 물 터지거든요? 그러다가도 피부에 싹 스며들어요. 끈적임 같은 것도 전혀 안 남고 오히려 촉촉함보다도 더 산뜻하게 남는 느낌이에요. 저는 에멀전 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고 안 쓰고가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더라고요. 이유치유라고요. 유분은 유분으로 잡아줘야 돼요. 필요 없는 피지가 잘안 올라오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이 되게 좋게 유지가 되겠죠? 그리고 크림 앰플이다 보니까 보습 장벽도 잘 맞춰줘요. 그래서 정말 이 건조한 계절에 완벽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뭐 추가로 제가 자랑을 하자면 이미 다섯 가지 피부 테스트는 완료가 된 제품이에요. 여드름성 피부도 적합 가능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라네즈 피토라인 마켓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
제가 이번에 좀 추천드리는 꿀 조합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여러분 평소에 쓰고 계시는 수분 앰플에다가 이 두 가지 단계만 더해줘도 저처럼 진짜 이렇게 속광 차오르는 탱탱한 피부가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. 1번 옵션은 피토베타인 앰플 단품. 이거는 35%의 할인율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증정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피토베타인 앰플에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피토알렉신 앰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구매를 하시면 40% 할인에 이 피토 그린팟 바질 키트까지 있는 증정품이 또 증정이 되고, 세 번째 제가 좀 추천드렸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피토베타인 앰플이랑 피토알렉신 보습크림 이렇게 하면 얘도 40% 할인율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정품이 진행이 되는데요. 여러분 요 4번 옵션은 200개 딱 한정 수량이거든요. 1 플러스 1 세트여서 이 피토알렉신 앰플, 피토베타인 앰플 쟁이셔야 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. 일단 구성품은 피토베타인 앰플, 피토알렉신 앰플 하나씩인데요. 피토베타인 앰플이 또 체험용으로 증정이 되고 또 피토알렉신 앰플이 또 50ml 본품과 똑같은 양이죠. 이게 또 증정이 되고요. 이 바질도 증정이 돼요. 이거 앰플 한 개당 16,800원 꼴인데 이런 구성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이번이 마지막 것 같으니까 그동안 피토 존버하셨던 분들은 이번 마켓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은 요 새로 도착한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쓰고 있던 요 액상 블러셔 새로운 컬러 보내주셨길래 이 컬러 오늘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쿠션은 엄청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발림성은 예쁘니까 지속력만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잘 남아있었으면 좋겠네. 이거 피브 블러셔를 사용을 해볼게요. 컬러는 되게 어둑어둑한데? 발리는 게 진짜 예쁘게 발리죠. 여기 컬러감 지난번에 썼던 것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은은해서. 근 2주 동안 생일이 4명이나 겹쳐버리니까 우리 강아지까지 합해서 통장이 거덜나겠어요, 여러분. 거덜났어요, 이미. 원래 요거 메이포 파우더 맨날 쓰고 있었는데 요거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올해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? 이 정도만 잡으면 되겠죠? 이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제가 요즘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베이스 컬러 안 깔고 냅다 음영 컬러부터 그냥 요즘에는 올리고 있습니다. 요즘 진짜 메이크업 안 찍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. 그리고 여러분 저 요즘에 글리터도 진짜 안 써요. 글리터 안 쓴 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? 저 요즘에 속눈썹 펌 다시 받고 있어가지고 이거 바이브랩 영양제 또 다시 쓰고 있거든요? 이거 소유님 마켓 할 때 제가 매번 승차해서 구매하는 건데 이번에도 쟁여놨어요. 펌 받을 때는 영양제 꾸준히 써줘야 펌을 계속 예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바이브랩도 쓰고 있고요. 지금 쓰고 있는 마스카라는 빌리프 VDL 제품이거든요. 엄청 깔끔하게 또렷하게 잘 발려요. 섬유질은 별로 없는 편인데 메이크업 이제 많이 간단해졌죠. 마무리는 픽서. 이거 너무 세게 뱉는다. 깜짝이야. 물 뿌리긴 줄 알았어. 이거는 어디였지? 한남동에 프라이탕 있는 그 매장에 위층에 문구 팔거든요?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. 그래서 only for you. 지금 친구 생일 선물 산 게 밖에 왔거든요? 잠시만요. 제가 원래 방에서 택배를 안 뜯는데 택배가 엄청 크게 왔죠. 여긴 친구의 취향이길 바라는 가방을 샀어요. 엄청
난 포장이네요. 너무 예쁘다. 친구가 검정색 가방은 좀 많은 것 같고 숄더백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검정색은 아니지만 좀 다크하면서 숄더를 맸을 때 되게 유니크한 예쁜 가방을 샀어요. 이거 이번 신상이거든요? 근데 너무 예뻐서 저도 갖고 싶네요. 귀엽다, 그쵸 여러분? 좋아할 것 같나요? 좋아했으면 좋겠는데? 되게 예쁜데요, 진짜? 실물이 훨씬 예쁘다. 이번에 스웨이드 나와갖고 바로 주문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. 헐, 좋아했으면 좋겠다. 너무 예뻐. 어떡해. 이거 포장 어떻게 돼 있었지?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? 12살. 5학년 맞나? 5학년 때부터 같은 아파트 살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완전 다른 학교 갔었는데 그래도 매번 생일은 챙기더라고요. 쟨 이거 나가야겠다. 아니 뭐 20분 걸릴 거리를 40분 만에 와가지고 빨리 가야 돼. 이제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돼지가게요, 돼지가. 미쳐 진짜. 죽어. 아니야, 너무 힘들어. 내가 계산을 다 하고 나왔거든? 시간계산 엄청 했어. 여유 시간 같은데 종로는 내가 종로로 갔는데 대박이다. 엄청 네. 이거 가지러 약속하는데 20분 걸린다 거기 떴거든 택시가. 근데 40분이 걸린 거 가는데 생각해서 약 맛있어? 딱 그거야? 대박이다. 그래서 나 생각 중이라고 배우면 증사 찍고 이런 거 그런 걸로? 프로필이랑 내가 포토샵 하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. 엄청 좋아해? 나 친구들 왜? 친구들 사진 보정해주고 되게 좋아해. 엄청 좋아했어. 모기 탄 영상 먼저 보여줄게. 아 이게 막 만지면 안 되는 거였네. 네가 흔들어 제껴가지고 여기 지금. 아 난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어. 뭔데? 이거 개 아니야? 그래서 일부러 곰돌이잖아. 이게 무슨 개 귀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. 이게 이렇게 생겼어. 마음대로 샀어. 근데 내가 너랑 제주도 갔을 때 사주고 싶은 거였어. 제주도에서 있던 거더라? 아니 제주도에서 생각을 했어. 뭘 줄지. 아 여기를 뜯겨 있네. 이쁘지? 이쁘지? 어때? 어때? 이쁘다. 이쁘지? 야 이거 엄청 많아서 엄청나게 그치 브라운으로 했어. 선물 나 원래 그거 살라 했거든.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 아마 여기다 치도로 연장해서 끼는 거 같아. 이게 더 짧은 끈이 아니구나. 이렇게 길게 매는 걸로. 이게 더 짧은 끈. 괜찮지? 너무 이쁜 거 같은데? 아 대만족. 나 가방 선물 처음 받아봐. 가족 제외하고 처음 받아.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더 좋은 거 같은데. 그 4년 후에 그 여러분 날아가는 거 아니야? 날아가는 거 아니야. 살림. 아 존나. 금속공이랑 아 불꽃 튀는데 왜 그 금속공이랑 야 내가 아까 손톱을 뜯어서 그런가? 그 저기 야 안 돼 다 썼어. 사실 난 굳이 안 해도 되거든.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불리는 거야. 이거 안 녹는 거 같은데? 아 내가 엄청 오래 켜놓으면 녹을 수도 있어. 켜놓죠? 노래 틀어줄까? 아니 아 제발 켜줘. 켜놓죠? 오 소원 빌려. 아 맞아 소원 빌려야 되다. 감사합니다. 오 되게 귀엽다. 그러게 이거 생각보다 응 이게 포인트인데? 이거 진짜 귀엽다. 냄새가 이, 아 이게 바나나야? 이게... 그러니까 내가 바나나 있어.
크라운오프에서 기억이 안 나. 대박이지. 엄청 옛날. 미란에서 너도 하나 더 찍어야 될 것 같아. 뭐나 그냥 맛있네요. 심리케이 같아.